선수인데요. 양의지 선수가 이제는 두산 베어스를 상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를 양의지 시리즈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그거는 뭐 기사일 뿐이고 저희 저는 어떤 놈인데 죄송하겠죠. 고치머그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 주셔도 됩니다.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. 우선 친정팀이랑 이렇게 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흥분됐고 너무 재밌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를 양의지 시리즈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기사일 뿐이고 저희 NC 다이노스가 1위 할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 또 프런트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1위를 할 수 있었고요. 분명히 제가 이적을 하면서 여기는 분명히 강팀이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했고 또 그 목표가 2년 만에 또 이루어졌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내일 즐길 수 있는 준비 됐습니다.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지? 경기가 경기인 만큼 의지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고요. 예, 그리고 뭐 당연히 저놈이 최선을 다하겠죠. 예, 저놈이 어떤 놈인데 최선을 다하겠죠. 근데 그렇지만 예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뭐 알아서 해라 의지야. 나 그랬는데 뭐 저도 의정한테 많이 배웠고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됐는데 좀 좋은 승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? 사랑해서. 네. 서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. 이렇게 좀 그렇게 예상을 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빨리 끝나고 쉬고 싶었어요. 아니 그럼 4차전으로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.